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가라짱을 처음 경험해보는데 점점.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 되는 주린이입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 책도 읽고 차트, 기업, 이슈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전 투자를 시작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금의 1.5배 정도를 불리기도 했었고요. 야, 원금이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개월 매매해서 원금의 1.5배면 굉장히 많이 불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했다 그런다면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번 수준이니까. 저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을 하며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5월 중에는 퓨림 로봇이라는 종목으로 300% 정도를 먹기도 했었고요. 주식 투자가 내 길인가 하는 착각에도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2주 만에 마이너스 30%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2주 만에 마이너스 20%가 빠졌네요. 계좌에 마이너스 20%까지는 조정이다 라고 용재 형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네요.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데 손절을 쳐야 할까요? 또한 지금 손절 치는 건 의미가 없고 손실을 줄이라고 하시던 말씀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반등의 시작을 기다려야 할까요? 처음 겪는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한 용재형 같은 주식 고수분들도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손실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채택해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 하면 주식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주린이가 있어. 이 주린이가 6개월 동안 매매를 했는데 원금의 1.5배를 불렸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초심자이군. 좋은 말로 해서 초심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뭐야?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우리가 모든 도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따. 뭐가 됐던 간에. 왜 그런 줄 알아? 처음에는 왜 도박을 하면 따다가 가면 갈수록 돈을 잃어버린 그림이 나온 줄 알아? 확률의 문제야. 자, 우리가 첫 번째 도박을 한다 쳐. 자,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고스톱이 됐든 포카가 됐든 해.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확률은 몇 대 몇이야? 5대 5. 5대 5지. 1턴가 따든가. 그지? 잃을 확률도 50%, 딸 확률도 50%. 자, 두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 첫 번째 게임에 따따 치자. 두 번째 게임에 딸 확률. 또 5대 5지. 그러면 첫 번째도 이길 수 있는 확률, 두 번째도 연달아서 2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겠지. 세 번째 할 때, 네 번째 할 때, 다섯 번째 할 때, 여섯 번째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가지?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첫급발이 개급발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뭐야?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매매에서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점점점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시간과 매매 횟수 대비해서 승률이 몇 프로까지가 유지가 되고 이 승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항상 모든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어찌됐건 뭐 휴림 로봇이 뭐 급등을 많이 했었으니까 휴림 로봇도 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것도 해서 돈을 벌었었어. 근데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6월달 한나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6월달이 들어와서 5월달에는 돈을 벌고 있었는데 6월달에 들어와서 계좌가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나왔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과연 내가 이 종목들을 손절을 쳐야 되는지, 근데 용재형은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등등 그러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야. 모르겠어. 주식을 바라보는 시점은 뭐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느냐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나의 말이 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6월달 장만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과매도 구간이 맞다 생각을 해.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일단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자 오늘 현재 촬영 기준으로 6월 27일 월요일이란 말이야. 저번 주 금요일날 시장이 한번 반등이 세게 왔고 지금 6월 27일 오늘도 시장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 물론 그동안 떨어진 폭에 비하면 굉장히 조적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덕분에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최근에 장세만 놓고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떨어진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들 계좌를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야. 그리고 계좌의 상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0%짜리에서 마이너스 50% 되는 사이의 종목들이 대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들어와서 6월달 이 방송 날짜를 기준으로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지만 손절에 대한 구간은 난 넘어섰다고 봐. 손절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 손절을 했었어야 했어. 자, 봐봐. 여기가 꼭대기라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는 구간인데 손절이 여기에서 중간이라도 손절을 해야 이게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야. 손절이란 건 뭐야?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내 계좌에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손절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만큼 빠져 있는 구간이야. 과매도 구간. 물론 이 과매도 구간이란 걸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또 이 현재 구간을 과매도 구간이라 안 보고 앞으로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 맞아. 나의 이제 판단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면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삼성전자가 빠진 폭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 삼성전자가 그만큼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가격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가격의 저점 구간이 현재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자, 어찌됐건 내가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찍 커트를 하는 게 손절의 의미인데 지금은 거의 바닥 구간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손절을 한다라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부터는 손절에 대한 의미를 갖고 가는 것보다 버틴다는 의미로 가져가야 돼. 내가 마이너스 지금 35%가 손실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5%에 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여서 마이너스 20%에 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5%에 커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해가지? 손실폭을 지금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현금화를 시킨다? 라는 건 난 의미는 없다고 봐. 왜냐? 지금 시장 자체는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져.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진단 말이야. 종목의 문제서라기보다는 시장 환경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슈팅이 또 나올 거거든. 그렇게 되면 손절 구간을 최대한 손실 구간을 줄여서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이너스 20% 선을 강조를 해. 이게 뭐냐면 계좌 관리를 할 때 내 계좌에 뭐 한 종목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여섯 개의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대여섯 개의 종목들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합쳐져서 내 총 예수금에 대한 내 계좌에 대한 손실폭이 나와. 뭐 내가 내 계좌에는 현재 총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어치에서 뭐 마이너스 1500만 원이다 또는 뭐 플러스 500만 원이다 총 합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이 구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계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다면 종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총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왔어. 근데 이 마이너스 20% 안에는 커트를 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봐. 왜냐? 마이너스 20%까지는 변동폭이야. 내가 1억에서 마이너스 20% 까먹으면 얼마야? 8천이지. 그러면 8천에서부터는 다시 1억까지 복구할 수가 있어. 충분히 언제든지 시장만 좋고 종목들만 잘 컨택을 해서 계획만 잘 짠다 그런다면 다시 올라가서 본전을 찾고 플러스 수익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이너스 20%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도 방치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0%가 되고 40%가 되게 되면 복구시키는데 1억 원까지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져. 왜? 더블로 복구를 시켜야 돼. 이게 쉽게 뭔 말이냐? 내가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어. 내 수익률은 얼마야? 마이너스 50%지. 근데 내가 5천만 원에서 다시 1억을 만들려면 수익률은 얼마 나야 돼? 100% 돼야 돼. 더블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안에서 항상 내 계좌에서 움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가 됐어. 그러면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2%면 얼마야? 마이너스 2200이지. 그러면 다시 계좌를 이 마이너스 20% 안으로 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러면 200만 원이 더 초과가 된 거잖아. 그럼 200만 원어치 주식을 일단 파는 거야. 넉넉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0만 원 이건 어디서 파느냐? 뭐 개인의 선택에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랬지, 시장이 빠져서라 그랬지, 어느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전 종목에 고루 걸쳐서 200만 원씩 파는 거지. A라는 종목에서 뭐 50만 원, B라는 종목에서 50만 원, C라는 종목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계좌를 20% 안으로 돌려놓는 게 필요해. 그냥 다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손절을 다 하는 게 아니지. 일부를. 그것도 이제 또 선택이야. 자, 마이너스 20% 넣어서 마이너스 25%까지 갔어. 근데 시장이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또 확신이 들어. 또 그런 분석이 나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 팔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뭐 며칠 들고 가기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팔아도 되고. 지금은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게 맞다라고 하는 투자법이 존재하는 구간이 아니야. 늘 그렇지만 과도기 구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평범한 현재 상황이 아니잖아. 워낙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고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하게 유연하게 좀 대처하는 필요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이너스 20% 안으로 돌려도 되고, 아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좀만 더 버텨보자, 좀 손절폭을 늘려도 되는 거고,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0% 안에서는 주가 지수 또는 종목에 따라서 급등락이 생기기 때문에 금액이 언제든 변동폭이 생기게 되지만, 마이너스 2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종목들은 커트를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20%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또 질문이 뭐야, 용재형 같은 주식 고수분들도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도 손실률 있어. 나도 내 계좌들 보게 되면 종목들 손실률 있어. 근데 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 1억 정도 계좌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단타를 치는 거고 나머지 8천 가지고 매매 스윙 종목이나 중장기 종목으로 돌린단 말이야. 근데 이 8천만 원 중에서 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6천만 원짜리가 있어.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냥 떨어지게 되면 분할 매수하는 수준도. 내 메인 종목이 따로 있지. 근데 난 이 메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하루에 그냥 6천만 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루에 100만 원씩 그냥 계속 담는 거야. 또는 하루에 50만 원씩 계속 담는 거야. 이해가지? 어차피 난 이 종목이 메인 종목이고 이 종목을 3-4개월 이내에 뭐 끝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보고, 1년이 안 가면 또 2년을 보고, 난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내 메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뭐 어떡해, 그런가 딱 그래야지. 뭐 내 분석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해야지. 그래서 난 이거를 메인 종목을 하루에 50만 원씩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계속 담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가격에 사는 거고 시장이 낮을 때는 어떻게 밑에서 잡는 거야. 그러면 높을 때 살 때도 있고 낮을 때 살 때도 있고, 그럼 매수가 어떻게 돼 있어? 시장 환경에 맞춰서 그냥 맞춰지는 거야. 그러다가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겠지. 그래서 팔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 개인 계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매매 자체가 그렇게 시장이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그렇게 상관이 없어. 내 굳건한 메인 종목은 매일마다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뭐야, 메인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시간만큼 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물론 큰 손실은 보지 않겠지. 왜, 하루에 매일마다 사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보지 않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정도만 보유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안 움직였어. 아 좋아, 2년 갖고 가지. 2년을 갖고 왔는데 2년 동안 또 안 움직였어. 아 2년 이상은 오버인데. 그래서 내가 손실 없이 팔고 나왔어. 그러면 금전적인 손실은 없지만 2년간의 시간에 대한 손실은 발생을 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는 개인적인 이 매매 방법도 결국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장점만 존재하는 매매법이란 건 있을 수 없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돈을 안 잃게 되게 되면 시간을 잃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결국은 찾아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잘 선택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하락장 잘 같이 저랑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다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